하두샷, 하두샷.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소위 8000 시춘자 핵심체크 사회보험법 3회도 125페이지 56챕터 신고 및 보험료의 납부 보겠습니다. 사마에랄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을 추천합니다. 제56챕터 신고 및 보험료의 납부 1번 보험관계 신고 방가를 반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가 2번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에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번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보수총액의 신고 방가를 위해 신고기한 동그라미 번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내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가를 보내 수정신고 보수총액 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 신고서가 사회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3번에 보험료의 납부와 고지 방가를 1번 납부기한 사업주는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방가를 2번에 고지기한 동그라미 1번에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양가를 1번에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양가를 1번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양가 3번에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 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고지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를 고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뒤 사업주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에 연대납부 의무자 중 한 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납부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4번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방가를 보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방가를 이번에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126페이지 5번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사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6번 납부의무 승계 방가별 번에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방가로 이번에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 승계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내려 의무를 진다. 7번의 연대의 납부 의무 방가를 1번의 공동사업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에 낼 의무를 진다. 방가를 1번의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는 경우에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 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 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방과 3번에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적금료는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OX문 풀겠습니다. 양가를 1번.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은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에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2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X.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양가 3번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X.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양가로 4번에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양가로 5번에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127페이지 양가를 1번에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양가로 7번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문서로서 납부한 10일 전까지 월별 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X. 7번에 부과는 복지 근로복지공단이 하나, 고지와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8번에 연대 납부 의무자 중한 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9번에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X.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 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적금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양가로 10번. 상속이 개시된 때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X.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적금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1번에 상속재산으로 다시요. 11번에 하나씩 다시 하겠습니다. 10번. 상속이 개시된 때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X. 왜 X냐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체납적금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1번에 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적금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X.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적금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카톡이 자꾸 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57챕터) 보험료의 징수. 보험료의 징수 1번. 보험료 부과와 징수. 방가를 1번은 부과,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한다. 2번. 징수. 국민건강보험이 징수한다. 징수 업무란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및 체납 관리. 28페이지.
이번 연체금의 징수, 방가를 관한 연체금, 통감위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일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연체금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번에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에 30일이 경과한 때 매일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3,0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계산하여 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방가로 이번에 연체금 징수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이번에 연체금, 가산금 및 법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금액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동그라미 이번에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3번에 산재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징수, 방가를 1번에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인 경우,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금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방가를 1번에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인 경우는 월별보험료 또는 계단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와 해당 보험료가 내야 할 계단 보험료의 보험료 납부 비율이 100분의 50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번에 납부기한 전 징수, 방가로 1번의 의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 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가로 1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동그라미 1번의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동그라미 2번에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동그라미 3번 어음법 수편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번 경매가 개시된 경우, 5번에 법인이 해산한 경우, 129페이지에 5번에 징수금의 체납 처분,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해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6번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방가를 1번의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 처분비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방가로 1번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동그라미 1번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동그라미 1번 체납액이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보험료 납부한 경우, 3번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위배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4번에 재해 등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 유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보험료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체납자 인적 사항 등에 공개할 실익이 있다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번에 보험료 등 관합액의 충당 및 변환, 방가로 1번에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료 등이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반환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금액을 지급한다. 방가로 1번에 관합액의 충당 순서, 동그라미 1번에 체납 적응비, 동그라미 2번에 월별 보험료, 계단 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 동그라미 3번에 연체금, 동그라미 4번에 가산금, 동그라미 5번에 보험급여의 징수금, 8번에 징수금의 결손 처분, 방가로 1번에 건강보험공단은 결손 처분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징수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체납 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동그라미 3번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4번에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 처분의 목적인 총 재산의 견적 가격이 체납 처분비를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동그라미 6번 체납 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이 보험료 그밖에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동그라미 6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 130페이지 방가로 2번에 건강보험공단은 결손 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 처분을 하여야 한다. 3번에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둔다. 4번에 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등이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 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가로 5번에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할 방법을 따른다. 9번에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방가로 1번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인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방가로 2번에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X 질문 풀겠습니다. 양가로 1번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다. X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합니다. 중요합니다. 양가로 2번 건강보험공단은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한 때에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0만원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 징수한다. 이 경우에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X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양가로 3번은 납부 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보험료 납부 기한 전에 징수할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 체납과 법인 분할된 경우고요. 나머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양가로 4번에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 처분에 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X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 처분에 의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양가로 5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 처분비 총액의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양가로 6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 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액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다. 7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의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양가로 8번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동그라미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